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88 부동산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단기 민간 임대를 6년으로 부활시킨다고 했는데요. 법 개정이라는 국회 문턱을 넘어서 실제 시행이 된다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을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8월 8일 날 부동산 대책 발표가 됐을 때 단기 민간 임대 6년짜리를 도입하겠다. 임대사업자에서. 그래서 기존에 폐지가 됐던 단기 민간 임대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했었거든요. 이 단기 임대 부활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건 그러면 세금 혜택은 뭘 줄 건데?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표 보시면 이게 이제 실제 기재부가 발표했던 자료 그대로 옮겨 놓은 건데요. 여기에는 어떤 세금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없습니다. 한 가지 그냥 단순하게 1세대 1주택 특례 해주겠다. 이것만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숨겨져 있는 이 단기 민간 임대가 부활됐을 때 어떤 세금 혜택이 주어질지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 기재부 자료 한번 읽어보면 임대사업자 단기 민간 임대를 도입하겠다. 몇 년짜리로? 6년짜리로. 자, 그래서 1호만으로도 집 하나만 가지고도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6년 단기 등록 임대를 도입해가지고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겠다. 다만 이제 단서가 아파트는 안 되는 거고 비아파트 소형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혜택을 주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한 가지 세제혜택 예를 든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 1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 및 6년 단기 임대 등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시켜 주겠다. 자, 이 표에서 이 박스 두 개는 제가 쓴 거고요. 나머지가 이제 실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어제였죠. 이 88 부동산 대책으로 라이브를 진행할 때 제가 여기 나와 있는 1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 및 이 글씨를 보고 여기에 왜 1주택자라는 단서가 붙었을까? 1주택자가 아닌 집을 두 개 가지고 있든 세 개 가지고 있든 네 개 다섯 개 그 이상을 가지고 있든 다주택자가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그 주택에 6년 단기 민간임대 등록하면 이렇게 1세대 1주택 혜택을 줘야 하는데 왜 여기에 1주택자라고 단서 붙였을까? 이게 붙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그러면 1주택자만이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소형주택을 구입해서 그 소형주택에다가 6년 단기 민간 임대 등록해야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건가? 라고 해석이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라이브 끝나고 나서 제가 이걸 또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아마 이 기재부,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이것을 어떤 세제 혜택의 한 예시로 쓴 게 아닐까 좀 추정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소형주택 구입하고 거기다가 임대사업자 등록했을 때 혜택 주는 게 아니라 다주택자도 추가로 소형주택을 구입해서 6년 단기 민간임대 등록하면 1세대 주택 특례를 적용시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예시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게 아닐까.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1세대 1주택 특례는 쉽게 말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소형주택을 구입하고 여기에다가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일정 요건 충족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이 1주택 여기에 2년 이상 거주하면 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비과세를 받죠. 이게 바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인데 그냥 깔끔하게 여기다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라고 했으면 쉽게 이해가 됐을 텐데, 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이렇게 풀어서 쓰다 보니까 이 1주택자라는 말이 나오고 1세대 주택 특례라는 말이 좀 나와서 해석에 조금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아마도 다주택자가 소형주택 구입해가지고 거기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추가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은 이렇게 6년짜리 단기 민간임대를 부활시키면 이 6년짜리 단기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어떤 세금 혜택을 줄 거냐, 이걸 또 예상을 해봐야겠죠. 지금 표 보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올 초 같은데요. 만약 이 단기 민간임대가 부활되면 어떤 세금 혜택이 있을까 한번 예상했던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때 썼던 자료인데 다시 한번 보면, 일단 가장 큰 혜택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건 분명히 줄 거예요. 임대사업자 혜택이 축소화되고 폐지가 됐을 때도 항상 이 혜택은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지 않을 거예요. 이건 다시 혜택을 줄 거고, 다만 이제 지금 노란색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 2일주택자만이 아닌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앞서 그 라이브 때 제가 조금 오해했던 이 1주택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집 하나가 아닌 두 개, 세 개, 네 개 또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소형주택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6년짜리 단기 민간임대 등록하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는 거,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 문제인데, 이것은 이미 과거에 2018년 4월 1일 이후에 단기 임대 사업자에게는 혜택을 빼버렸죠.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한 사람에게 혜택을 줬던 거라서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단기보다는 장기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게 쉽지는 않지 않을까. 아무리 6년짜리지만 어쨌든 의미가 단기 임대니까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는 뺄 것 같은데, 그래도 6년이면 기존에 단기 민간 임대가 4년이었으니까 4년보다는 더 는 거잖아요. 2년은 6년이면. 그러니까 조금 더 기간이 늘었으니까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주진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뭐 양도세 중과 배제야 지금 현재 큰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종부세 합산 배제는 꽤 큰 혜택이니까 이거는 조금 주지 않을까. 다만 이제 지금 법처럼 조정 대상 지역은 빼고 이제 비조정 대상 지역에 위치한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혜택 받기 위한 요건을 보면 금액 요건은 지금과 동일하게,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거기에다가 어쨌든 과거에 단기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장기 쪽에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 초점 맞췄는데, 아무리 6년이어도 어쨌든 단기니까 혜택을 주는 게 좀 힘드는데, 그럼에도 혜택을 준다면 이 면적에서 면적 조건을 둬가지고 좀 제한적으로 혜택을 주지 않을까. 지금 현재 양도세 중과 배제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에는 면적 규준이 없거든요. 오로지 그냥 임대 개시일 당시 공시가격 6억 이하 이것만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이 6년짜리에는 거기다가 면적 조건 둬가지고 정말로 소형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쪽으로 좀 제한적으로 주지 않을까. 그렇다면 면적은 예상되는 건 아마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정도로 가지 않을까. 85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60이나 아니면 더 제한을 둔다면 한 40까지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장특공이에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이건 마찬가지로 이미 이제 지금 폐지가 된 혜택이죠. 마지막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한 사업자에게 혜택을 줬었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건 매입 임대의 경우에 분양을 받든 아니면 기존 주택을 매수해 가지고 등록하든, 이제 건설 임대는 아직까지 남아 있죠. 그리고 이번에 또그 적용 기한을 좀 늘린다고 했고, 근데 뭐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건설 임대 사업자는 거의 없으시잖아요. 대부분은 매입 임대이기 때문에 매입 임대는 이미 혜택이 없습니다. 없어졌죠. 그래서 6년짜리가 부활된다 하더라도 적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어느 정도 조금의 어떤 일말의 가능성을 본다면, 기존에 이 단기 민간 임대가 폐지가 되기 전에 그때 이 단기 임대도 장뚜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뚜껑에 추가로 이 10%를 더 줬었거든요. 물론 이제 단기 민간 임대를 등록하고 최소한 6년 이상 임대했을 때, 그래서 6년째에 추가로 2% 주고, 7년 임대하면 추가로 4%, 8년 임대하면 추가로 6%, 이렇게 6년째부터 1년마다 2%씩 더 줬었거든요. 이거는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10%고 크지가 않고, 어쨌든 이 혜택 받으려면 6년 이상, 이미 또 6년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혜택은 적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50%, 70% 여기까지는 이제 안될것 같고, 굳이 준다면 한10% 정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세 100% 세액 감면인데, 이건 역시 이미 2019년도에 없어졌죠. 기존에 이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3개월 내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등록했을 때까지만 혜택 주어지는 거고, 2019년 1월 1일 이후에는 혜택이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적용 안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이제 8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만 됐던 거기 때문에 단기 임대는 적용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소득세 감면,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 감면해 주는 건데, 이건 지금 현재도 적용되고 있죠. 아마 이거는 그대로 혜택 받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단기 민간 임대니까 이게 하나만 있을 때는 30%, 2호 이상이면 20% 세액 감면 받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세 부분인데요, 취득세하고 재산세 감면, 이건 역시 현재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6년짜리가 부활되면 똑같이 지금 현재 장기 일반 민간 임대와 같은 조건으로 혜택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법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인데, 8월 8일날 대책 나왔을 때 이것도 3년 연장해가지고 27년까지 혜택 주기로 했잖아요. 같은 조건으로 그대로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인데, 이것도 역시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 폐지가 됐던 겁니다. 2019년 12월 16일까지 등록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던 건데, 뭐 이미 폐지가 된 거니까 이것도 혜택은 적용되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이건 이제 이와 비슷한 상생임대가 있기 때문에 상생임대로 충분하거든요. 이걸 굳이 부활시킬 이유가 없어서 이건 혜택 못 받을 거고, 그리고 이제 세법은 아닌데 실제로 임대사업자분들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됐던 이 건강보험료 감면, 이것도 적용 안 됩니다.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줬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혜택이 없는 거니까 이건 역시도 혜택은 받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나씩 따져보면, 실제로 이 6년짜리 단기 민간임대가 부활됐을 때그 적용받는 혜택들을 보면, 지금 현재 장기 일반 민간 임대 10년짜리 이 혜택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10년짜리하고 세제 혜택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 6년짜리 혜택이 10년짜리 혜택과 비슷하다면
큰 차이 없다면 지금 현재 10년짜리 등록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하시는 분들 억울하죠. 비슷한 혜택인데 나는 10년 해야 되고 어? 이거 최근 한 사람들은 6년만 하면 되고 억울하잖아요. 4년 더 하는데. 그래서 이 세금 혜택이 6년짜리와 10년짜리가 큰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반드시 10년짜리에게는 혜택을 더 줘야 돼요. 더 주는 게 저는 가장 먼저 더 줄 게 이미 없어졌던 이 장뚜껑 8년 임대하면 50% 10년 임대하면 70% 예. 이 혜택은 줘야 된다고 봐요. 이게 이제 변별력 있는 거거든요. 6년짜리하고 10년짜리하고 차이가 생기는 거니까 이 혜택을 좀 부활시켜야 되지 않을까. 장뚜껑을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6년짜리보다는 혜택을 더 주는 게 맞겠죠. 더 길게 하니까. 아니면 그렇게 혜택을 더 주지 못할 거라면 최소한 이 장기 일반 민간임대를 단기 민간임대로 바꿀 수 있게 예, 10년짜리를 나 그냥 6년짜리 할 거야 이렇게 바꿀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6년짜리와 10년짜리가 형평성이 맞죠. 예. 예, 여기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물론 여기까지 가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 법 개정이라는 국회 문턱 이걸 먼저 넘어야죠. 예. 이 부활 자체도 법을 바꿔야 되고 부활되고 나서 세제 혜택을 주는 것도 법과 법령을 바꿔야 돼요. 법령, 시행령이야 정부가 바꿀 수 있지만 법은 마음대로 못하잖아요.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이번에 88 대책에서 부동산 대책에서 이 단기 민간 임대 6년 도입 이게 발표됐지만 실제로 야당의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많은 분들 저도 그렇고 정말 대다수 분들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도 그거 뭐 안 되겠지라고 하실 거잖아요. 아마 국회 문턱을 넘기는 어렵지만 넘었을 때는 또 이제 혜택을 어떻게 줄 거냐 이 문제가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부활된다면 실제 세금 혜택들은 법 개정안과 시행령 개정안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어려운 문제죠. 야당의 동의를 구하기가 거의 힘들 거니까. 그럼에도 시장 자체를 멀리 봤을 때 특히 이제 우리 임차인분들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닌 갖고 계시지 않으신 우리 임차인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단기 민간임대 6년짜리가 부활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는 자꾸 이 임대사업자가 받아간 혜택 때문에 안 좋게 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임대사업자가 어떤 혜택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책임을 지고 있잖아요. 네. 6년짜리든 10년짜리든 어쨌든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니까 임차인분들이 오랫동안 주변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단기 임대 6년짜리 부활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좀 야당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법 개정이 되고 세금 혜택도 좀 적정한 수준으로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